21만 5천 원 선대 매수 단가가 꽤 있으시네요. 그리고 30%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각 2.81%, 장 초반 대비 낙폭은 줄였지만요. 여전히 2%대 후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. 19만 600원 선까지 밀려난 SK하이닉스, 과연 어떻게 대응해볼지 지금 바로 들어보고 올게요. 자, 그래도 삼성전자 아닌 게 다행입니다. 제가 뭐 지금 몇 년째도 아니고 제가 전문가 생활하면서 저는 삼성전자를 사느니 하이닉스 사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.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IT가 아니에요. 지수 관련주지. 그러니까 결국은 IT가 가야 지수가 가고 하는 건 맞는데 IT 악재 나오거나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안 빠집니다.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좋죠. 근데 지수가 안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좋았던 이유가 지수가 폭락을, 그러니까 IT가 폭락을 해도 삼성전자는 폭락을 안 했어요. 지수 관련주였기 때문에. 근데 지금은 지수가 안 가고 하여튼 꼼짝도 안 하니까.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좀 더 가볍고 좋다라는 얘기인데, 우회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자, 그래서 하이닉스는 잘 올라왔죠. 그래도 잘 올라왔고. 근데 어제 TSMC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.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고,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춤하는 겁니다. 그렇다고 뭐 얘가 저점이 깨져갖고 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, 그리고 뭐 지금 삼성전자 위기론 얘기 나오면서 반대로 보면 하이닉스는 기회죠, 그렇죠?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, 어쨌든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. 뭐 많이 조정받으면 뭐 17만 원, 16만 원이지만 매수한 가격까지는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왜냐? 엔비디아가 저는 시가총액 6천조, 7천조, 8천조 갈 것 같아서, 지금서부터 더블 가까이가 올라올 것 같아서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블 가까이 올라오게 되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반도체주들도 더블 가까이 올라갈 거고, 그러면 하이닉스도 뭐 10%는 올라가겠죠. 그래서 이것도 보유하셔도 되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